대종경 제4인도품 27장. 대종사 산업부에 가시니 목장의 돼지가 퍽 야위었는지라 그 연유를 물으심에 이 동안이 사례기를 금년 장마에 약간의 상한 보리를 사료로 주는 동안에는 살이 날마다 불어오르더니 얼마 전부터 다시 결을 주기 시작하였었더니 그동안 습관들인 구미를 졸지에 고치지 못하여 잘 먹지 아니하고 저 모양으로 점점 야위어 가나이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곧 산 경전이로다. 잘 살던 사람이 졸지에 가난해져서 받는 고통이나 권세 잡았던 사람이 졸지의 위를 잃고 받는 고통이 이와 다를 것이 없으리라. 그러므로 예로부터 성현들은 모두 이 인간 부귀를 심상시하여 부귀가 온다고 그다지 기뻐하지도 아니하고 부귀가 간다고 그다지 근심하지도 아니하였나니 옛날 순임금은 밭 갈고 질그릇 굽는 천역을 하던 사람으로서 천자의 위를 받았으나 거기에 조금도 넘치심이 없으셨고 서가세종께서는 돌아오는 왕위도 버리시고 유성 출가하셨으나 거기에 조금도 애착됨이 없으셨나니 이분들의 부귀에 대한 태도가 그 얼마나 단박하였으며 고락을 초월하는 힘이 그 얼마나 장하였는가. 그런즉 그대들도 도의 뜻하고 성현을 배우려거든 우선 편하고 우선 즐겁고 우선 권세 잡는 데에 눈이 어둡지 말고 도리어 그것을 사양하며 설사 부득이 그러한 경우에 처할지라도 거기에 집착하지도 말고 타락하지도 말라. 그러면 참으로 영원한 안락, 영원한 명예, 영원한 권위를 누리게 되리라.